까지 좀 치료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그러한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훈이입니다. 올해로 13년째 기공일을 하고 있는 조현진 세라미스트입니다. 좋은 치과 기공물을 만들어서 원장님들께 좀더 스트레스를 덜어드리고 제가 만든 보철물로 인해서 조금 더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공사입니다. 심미 보철은 결과가 좋을 때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지만 그에 버금가는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족스럽더라도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프랩을 열심히 하고 인상을 잘 뜨더라도 또 어떠한 기공사가 어떻게 보철물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또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치아 프랩, 경조직과 연조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쉐이드 포토 관련해서 카메라 구입부터 세팅, 그리고 어떠한 쉐이드 포토를 잘 전달했을 때 우리가 리메이크하지 않고 좀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러한 심미 보철을 할수 있을지, 또 치과 기공사인 우리 조현진 소장님과의 콜라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미 보철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더 넓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하는 단계부터 환자, 치과의사, 그리고 치과기공사가 같은 의견으로 모아져야만 합니다. 진단 단계를 치과기공사랑 같이 고민하고 그에 걸맞는 재료를 선택하고 그에 맞게끔 치과의사가 프랩을 해주고 그거에 맞게끔 기공사가 만들어낸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철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과기공사가 능동적으로 환자의 보철물을 잘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게 되었을 땐 지금보다는 더 좋은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공사로 만나더라도 내가 담당 기공사와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와 이제 소장님이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더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으실까 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과 여러 차례 이렇게 심미보철 세미나를 하면서 같은 케이스를 놓고도 또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했구나 하는 내용들을 여러 번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남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리메이크입니다. 원장님들의 경영에도 리메이크를 줄였을 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장님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조금 더 낮추려면 어떤 것들을 기공사와 같이 소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짧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